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시간은 새벽 6시 50분 정도 되네요. 인천공항에 왜 왔냐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우리 미쉐린이죠. 미쉐린에서 윈터 타이어 체험 연수에서 미쉐린 익스피리언스를 또 간답니다. 스티비에서 여름에 갔었던 썸머 타이어, 이번에는 윈터 타이어 체험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누구죠? Who am I? Who am I? 너 누구냐? Who am I? 너도 가시나요? 네. 지금 카메라 드신 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아, 우리 같이 가는 건가요? 아, 몰랐네. 근데 아직 일본 땅에 도착 안 했는데 원숭이가 일본 처음 가보시죠? 일본 처음 가본. 네, 유경험자입니다. 아, 그래? 네, 제 네. 아직 일본을 가지 않았는데 일본 원숭이가 여기 있네. 그러지 않아? 멍키. 네. 가서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원숭이와 사고. 우리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죠. 네. 무사고로. 네. 무사고로 일본 재미있게 갔다 오겠습니다. 사진 찍는 줄 알았잖아. 말을 해줘. 자,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일본이고요.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저 눈 속에서 익스피리언스를 즐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기보다 너무 추울까봐 일단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좀 두꺼운 옷으로. 지금 밖에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 된답니다. 영하 15도. 와.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웠는데, 어쨌든 영하 15도의 익스피리언스를 즐기러 가보시죠. 이거 혹시 근데 몇 벌 안 남았다는 럭스 후드티 아닌가요? 이거?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소량. 지금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항에서 삿포로로 와서 밥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눈이, 와, 정말 겨울의 왕국 같아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네. 아, 일본에 와서 첫 끼 게를 먹으러 간답니다. 삿포로에 게가 많이 난대요. 네, 일본에 와서 많이 먹으려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기내식도 쬐금만 먹었어요. 쬐금만. 아, 추워. 저도 못 갔다 한번 먹어. 아, 초밥 먹고 싶다. 오우씨. 눈 실화냐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돼? 오우씨. 으차. 아,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눈이. 오.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영하 10도 같지는 않은데. 춥진 않은데요? 아, 영하 10도 같진 않은데. 아씨, 나만 지금 위에 안 입고 왔네. 아, 좋아. 눈이 많아서 좋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키를 못 타서 아쉽습니다. 스키를 꼭 탔어야 했는데. 아, 저인가 보다. 냄새가 개냄새가 나네. 앞으로는 패딩 입고 이동하는 거로. 나 갈 때 벌써 갈 때부터 갈 때가 걱정이 되네. 일본에 와서 첫 끼입니다. 아,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먹어. 문제가 있어. 왜요? 어? 문제가 있어. 나는 닭강류에 알레르기가 있거든. 아하. 아, 진짜? 그래서 개 뷔페라고 했을 때 인상을 좀 찡겼지. 아니나 다를까. 오, 비주얼이 그냥.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건 그 양꼬치인가?
양꼬치랑 닭이랑 초밥이랑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 오, 추천하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렇지. 이런 거 위주로 먹으면. 괜찮은데? 갑각류에 알러지가 있어도 먹을 거 많네요, 여기는. 어? 먹을 거 많네. 그러니까 갑각류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 같아. 먹어보자고. 어떤 거? 요런 스테이크 같은 거. 뭐? 아, 미쳤다. 촬영은 나중에. 밥을 다 먹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추워. 숙소가 벌써 버스 와 있어요? 555번이 저희 버스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버스에 패딩을 두고 분명 가이드분이 간단히 입고 가라고 했는데 간단히 입고 지금 아 추워 씨. 간단히 입고 갈 게 아닌데 오우 씨. 핑크색 택시 우와. 지금 몇 시야? 우와 핑크색 택시 죽인다 저 색깔. 나 추워. 뛰어야 돼 이 정도면. 바람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눈이 거의 뭐 거의 뭐 가슴팍까지 온대요. 하루 종일 여기 있는 눈을 치우고 치워도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만큼씩 쌓인답니다. 눈이 도로에 여기도 쌓여 있고 저기도 쌓여 있고 이게 눈이에요. 여기 저기 눈이 많이 쌓여 있대요. 홋카이도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는 곳이랍니다. 아 파란불. 아 추워. 저기 보면 신호등이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우리는 가로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돼 있는데 세로로 돼 있는 이유가 이 신호등 위에 눈이 쌓이니까 눈이 좀 덜 쌓이라고. 아 원래 이런 거 일본에는 차가 다 일본 차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렉서스 있고 거의 뭐 도요타 있고 혼다 있고 닛산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일본에는 일본 차만 타나 봅니다. 아씨 국민 차를 사랑하네. 아 추워. 빨리 버스에 들어가야지. 와 대박. 지금 눈이 엄청 옵니다.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있네요. 홋카이도에는 잠깐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뭐 이 정도면 뭐 맞을 만한 눈이죠. 이렇게 맞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눈 맞을 만합니다. 와 방금 전까지 해가 미쳤었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또, 와 뭐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와 앞에 눈 보이십니까? 눈이 거의 사람 허리만큼씩 다 쌓여 있어요. 대단하다. 와 이 눈 실합니까 이거? 와 이 눈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제 머리보다도 높게. 와 눈이 지금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눈이 오고 또 오고 이게 압착이 돼서 이만큼 큰 눈이 온대요. 여기는 식당인데 봉요리를 해주는 그 식당 가정식 식당이래요. 봉요리를 해주는 식당. 와 이쁘다. 이쁜 이 식당에서 한국에서도 잘 안 먹는 봉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조그만 정원에 눈이 막 쌓여 있으니까. 와. 역시 아기자기 운치 있어. 있는 곳이네요. 여기 가게 이름이 뭐예요? 네, 코시로입니다. 코시로. 코시로? 네, 코시로. 아, 코시로. 코시로라는 곳이래요. 앞에 정원이 있대요. 정원이 눈으로 완전 정원 같아. 달고 싶다. 그때 발자국을 남기고 합니다. 자, 짠. 여기가 이제 제가 일본, 여기가 지금 아사히가와거든요. 아사히가와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보통 이제 뭐 시티 호텔이라는 일본의 큰 뭐 그 뭐 도시에 있는 그런 호텔들하고 크기가 다를 게 없어요. 너무 작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도 중간 규모 되는 호텔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작으냐면 지금 요 캐리어를 저기 어딘가에 펼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방문이죠? 여기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복도에다가 펼쳐놨는데 이렇게 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 캐리어를 정리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웃긴 게 문 바로 옆에 한 두 뼘 반 정도 되는 조그만 무언가가 봤는데 옷장이에요. 패딩 하나 들어가니까 옷이 꽉 찹니다. 뭐 다른 옷을 넣을 수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공기청정기 하나 있고 좁아 죽겠네. 무슨 공기청정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아기자기하게 옷도 있고 가운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침대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TV가 있고요. 그 옆에 책상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와서도 밀린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작은 밀크티 하나 사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호텔은 이게 다네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작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또 일본의 여행의 묘미고요. 오늘 일정은 어쨌든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가게 되니까 이제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자도록 할 거예요. 내일 보겠습니다. 와이어 와이어 야 너 위에서 찾고 난리 났어. 왜? 문도 없다니까. 자 드디어 익스피리언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익스피리어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전 영상은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익스피리언스가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와 뒤에 역시 이
이 설원에서 이 눈밭에서 말도 안 되는 저런 경관에서 아 저기 보이세요? 저기 위에 저 경관에서 이제 정말 눈길에서 어떤 타이어가 어떤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는 영상을 다음번에 할 거니까 그 앞에까지는 제가 이곳에 오는 영상들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고드름 고드름 항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찾아뵐게요. 밑보러기니까 사요나라.